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제가 요즘 깡통차 프롬 만들기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상들을 하나씩 만들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총 얼마 드셨나요? 그리고 이 부품들은 어디서 구입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면서 총 얼마를 썼는지 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 겸 지금까지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영상 하나, 컨텐츠 하나 만들 때마다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그 부품들은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크루즈 컨트롤을 달았었죠. 아, 근데 너무 덥다. 이제 이 부분을 바꿀 거예요. 요걸로. 이 영상에서 사용했던 부품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핸들 리모컨 하나였습니다. 가격은 42,000원이었었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쇼핑몰 이름은 송도사라는 곳이었고요.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현대모비스 공식 대리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라고 나오네요. 이 핸들 리모컨 품번은 96700-F2210 이 품번으로 검색을 하시면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이 그 컨텐츠의 시작이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컨텐츠가 제 아반떼 수동 기어봉을 스포츠 기어봉으로 바꿨었죠. 자, 이제 이거를 껴줄 거예요. 아반떼 스포츠 기어봉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이 기어봉 부품도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었고 가격은 37,180원이었습니다. 쇼핑몰 이름은 카다몰이었었는데 여기도 현대모비스 공식 대리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 스포츠 기어봉의 품번은 43700-F2400RGD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이 품번을 검색을 하시면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 솔직히 이거 샀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이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 기어봉이 위에만 돌려서 빼서 그냥 바꾸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구입을 해갖고 막 택배가 왔는데 막 이따만한 게 막 온 거야. 막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컨텐츠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트렁크 버튼을 달았었어요. 이거는 제가 깡통차 타면서 정말 제일 불편했던 거거든요. 근데 달아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부품들을 구입을 했었는데 일단 총 가격을 보면은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사용했던 부품들 총 가격은 17,820원이었고요. 이 부품들도 기어봉을 샀던 카다몰이라는 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 그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먼저 트렁크 버튼이 11,550원, 품번은 81260F2010이고요. 이 품번은 후방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 뚫려 있는 후방 카메라 타입이고 F2010이 아니라 F0000이라고 돼 있는 거는 후방 카메라 구멍이 없는 그냥 막혀 있는 그 트렁크 버튼 부품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하고 배선을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 커넥터도 구입을 했었고 가격은 1650원이었습니다. 품번은 18790-04714AS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할 때는 추가적인 배선을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는데 요거를 뽑아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 선 한 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배선이라기보다는 앞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약간 그 뭐랄까 커넥터 같은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정확한 명칭이 LF 소나타 익스텐션 와이어라는 부품이었었고 가격은 4,620원, 품번은 56190-C2800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선을 뭐 굳이 안 사더라도 그 운전석 그 안전벨트 뒤쪽에 이렇게 뜯으면은 그쪽에 뭐 전선을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배선 연결해가지고 꽂는 방법이 뭔가 좀 더 순정스러워가지고 그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직접 설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더 맞는 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흡기 필터를 바꿨었는데 두 번을 했었죠. 처음에는 트윅스 흡기 필터를 한번 바꿨었고 오늘 바꾼 거라서 완전 깨끗하죠. 이제 이거를 빼고 정민우님이 주신 트윅스 필터로 껴볼게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오픈 흡기 필터를 한번 더 바꿨었는데 이제 버섯 도리를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러면 본넷이 다치는 거야 이거? 사실 이거는 구독자님이 그 부품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드렸던 비용은 인테이크 파이프, 그 알루미늄으로 된 인테이크 파이프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 인테이크 파이프라고 이거랑 연결되는 파이프도 뭐 바꿔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가격은 79,750원이었었고요. 이것도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찾았었던 거고요. 쇼핑몰 이름이 투 브라더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레이스텍 아반떼 AD 알루미늄 인테이크 킷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했던 게 실내등을 LED로 바꿨었는데 이거 하면서는 천장을 뚫어가지고 그 화장등도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칼로 뚫을 거예요. 오. 이 영상에서 사용했던 부품들의 가격은 총 24,420원이었고요. 먼저 LED는 반디 LED였는데 제트비라는 쇼핑몰에서 반디 LED 다이킷 풀세트라는 걸 구입을 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LED 풀셋. 이 LED 세트가 19,000원이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화장등 그 순정 부품도 구입을 했었죠. 이거는 좌측하고 우측 두 개를 구입을 했었는데 개당 2,710원씩 총 5,420원이었습니다. 품번은 좌측이 928913S000TTX이고요. 오른쪽 거는 품번 중에 가운데 숫자 하나가 다릅니다. 928923S000TTX를 구입을 하시면 화장등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화장등을 직접 달실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화장등 자리에다가 볼펜으로 볼펜 자국이 남았는데 오! 이거 봐 그림이 그려져 있죠? 혹시 그 덧대실 분들은 연필로 꼭 그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최근에 했었던 내비게이션 매립 이거는 진짜 뺐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 이걸 다시 연결을 하고 아이고 진짜 극한 직업이다 이거 극한 직업이야 진짜 오래 걸렸어요 총 4편 분량이 나왔었는데 이 내비 매립을 하면서 총 발생한 비용이 598,190원이었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하고 트리 컴퓨터 세트로 들어있는 게 427,900원이었었고요 내비게이션은 파인드라이브의 몬스터 8이라는 내비게이션이었었고 트리 컴퓨터는 파인 정품 트립이었습니다 이것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구입을 한 건데 쇼핑몰 이름이 튜닝 마니아라는 곳이었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마감재는 JY 커스텀 마감재를 사용을 했었고 가격은 76,1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검색하다가 11번가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아이소라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을 했었고 가격은 28,300원 아이소라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정확한 품명은 M1-008L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랑 내비게이션을 연결해주는 젠더까지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2,000원이었었고요 그리고 샤크 안테나는 다이플러스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GPS랑 DMB가 둘 다 작동하는 듀얼 샤크 안테나였습니다 가격은 25,950원인데 제가 이거 달다가 한번 끊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총 두 번 구입을 해가지고 51,900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옥션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그 트렁크 버튼 구멍이 원래 달아놨던 버튼 구멍이 후방 카메라랑 안 맞아가지고 순정 부품을 한 번 더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11,990원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방 카메라 구멍 안 뚫려 있는 부품 품번은 81260F0000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매립만 하는데 총 598,190원이 들었었고요. 와 근데 진짜 이 컨텐츠 촬영을 할 때는 정말 좀 다이나믹했어요. 물론 제가 촬영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했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콘텐츠를 만들면서 총 사용했던 비용이 크루즈 컨트롤 42,000원, 기어봉이 37,180원, 트렁크 버튼 하면서 17,820원, 흡기 필터 하면서 이거는 물론 뭐 파이프만 샀지만 79,750원, 그리고 실내등 LED로 바꾸면서 화장등까지 24,420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매립하면서 598,190원까지 해서 총 사용한 부품 값만 79,360원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썼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추가로 구입한 공구 그리고 뭐 기타 재료값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전동 드릴이 64,900원,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가 34,900원, 전동 드라이버 작은 거 산 게 9,900원, 그리고 그 공구 담을 가방이랑 뭐 손목 밴드 뭐 기타 등등 구입한 게 27,800원, 그리고 전선 피복 벗기는 스트리퍼 그게 11,900원, 그리고 배선 작업할 때 사용했었던 전선 제가 지금까지 총 40m를 샀는데 이게 39,600원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기타 공구들 리무버 2,500원, 절연 테이프 8,000원, 부지포 테이프 5,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더해보니까 추가적으로 산 공구랑 기타 재료값만 204,500원을 썼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시던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총 사용한 비용은 103,680원이었습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영상 중간에다가 광고를 한 개 두 개씩 좀 추가로 삽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뭐 차도 뜯어보고 뭐 전선도 잘랐다가 붙였다가 추가로 설치도 해봤다가 뭐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 튜닝샵이나 카센터 가면은 그 부르는 공임비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물론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막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배선 작업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좀 만질 때에는 최소한의 차량에 대한 지식은 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 보면서 뭐 퓨즈 이렇게 전선 꼽는 위치나 그리고 에어백 안으로 뭐 선정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좀 최소한의 지식은 좀 쌓고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조만간 정비책도 좀 사가지고 좀 공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영상들 만들 때마다 정말 미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럼에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정말 친절히 잘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거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여러분. IPS 룸미러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찍는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